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망합니까? 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소품 하나로 사람이 죽고 망한다는 거에 그거는 참 아이러니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오늘은 풍수와 사주에 얽힌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고, 또 요즘 풍수 정보들이 너무 많은데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가를 알아보는 풍수 팩트 체크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오히려 더 안 좋게 바뀔 수도 있고, 또 시간하고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이제 한번 풀어보면, 모든 풍수 채널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첫 번째가 청결, 청소를 잘해야 된다, 청결해야 된다, 그러면 운이 좋아진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의 임상 경험으로 보면 청결로 해결이 되는 집이 있고 또 청결로 해결이 전혀 안 되는 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해준다는 거죠. 무조건 청결하면은 운이 좋아진다,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작은 집이나 좁은 집에 사시는 분, 그러니까 뭐 원룸이라든가 투룸 정도, 그렇게 좀 작은 집에 사시는 분들은 청결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청결이라든가 또 햇빛을 또 많이 받고 차양을 이렇게 좀 많이 해주고 하면은 운이 바뀌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서는 청결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바뀔 수가 있지만, 결국 뭐 전체적은 아니지만 일부분은 그렇게 청결로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방 3개 이상, 예를 들어 뭐 25평, 뭐 30평대, 40평대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은 결코 청소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실입니다. 진실. 네,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왜 청소를 했는데 바뀌지 않는가 하는 분들이 바로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넓은 집이나 큰 집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운이 바뀌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근데 그런 집들은 청결보다는 훨씬 집의 자향이라든가 주변 향기라든가 또 거실향, 또 문의 향, 요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단순히 청결하면 운이 좋아지겠지 하는 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집이 있고 해당되지 않는 집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뭐 몰라서 얘기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이렇게만 하면 집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희망고문을 갖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사주와 풍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주는 굉장히 좋은데 풍수적으로 안 좋은 집에서 오래 사실 경우하고, 사주는 굉장히 안 좋은데 풍수적으로 정말 좋은 집에 사시는 분의 공통점은 둘 다 사주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좋은 사주로 안 좋은 집에서 생활했을 때 좋은 일이 없는가 하고, 안 좋은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집에서 생활해 가지고 안 좋은 일을 안 당했다, 따지고 보면은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터가 나쁜 곳에서는 사주의 그 좋은 운이 결코 발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뭐 풍수 전문가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사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풍수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를 말씀드리면, 지금 대운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2, 30년 정도 좋은 눈이, 내한테 없던 오행의 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사주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한테 필요한 운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안 좋은 트에서 뭐 한 1년 이상 생활을 하게 되면 그 트의 영향을 분명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버티고 버티다가 한 2년째 다시 사주를 보러 갑니다. 사주 보러 갔는데 이제 사주 보시는 분은 풀어보시고, 사주가 지금 굉장히 좋다, 예를 들어 뭐 대운이 한 2, 30년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뭘 해도 성공하실 거라고, 사주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그분은 아닌데요, 저 사실 힘들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주풀이를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주가 이렇게 좋은데 왜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죠? 이상하네.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분은 사주만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 임상 경험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그 틀을 누르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다는 거죠. 물론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거의 드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터의 운대로 결국엔 살아가더라. 흔히 천지인이라고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가령 사주와 풍수를 대입을 해보면, 천은 하늘에서 태어난 바로 사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는 땅에서 생활을 하니까 바로 풍수와 연관됐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인은 천륜이 되겠죠.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가족관계, 일륜, 천륜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세 가지 중에서 바꿀 수 있는 거는 바로 지에 해당되는 풍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주를 바꿀 수가 없다 아닙니까? 내가 태어난 시간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인은 그 사람과의 관계, 물론 사회생활에서 사람을 바꿀 수는 있지만 우리 부모, 네, 엄마, 아버지, 내 자식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곳은 바로 풍수라는 거죠. 풍수를 좋은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내 운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집터의 모양이나 집의 모양, 그리고 아파트로 따지면 평면도의 모양이 네모 반듯한 게 훨씬 좋은 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막 들쑥날쑥한 집은 결코 좋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잡한, 구조가 복잡한 집에서는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방정치 못한 그런 집에서는 방정치 못한 사고방식과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집은 굉장히 심플하다는 겁니다. 단순하고 굉장히 심플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집이 굉장히 구조라든가 이런 게 요즘 같은 경우는 막 형이상학 쪽으로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전원주택 막 모양이 막 진짜 형이상학 쪽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저는 좋지 않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Nope. 뭐 근데 다른 거는 몰라도 집터나 집의 형태만큼은 단순하고 심플한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집에서 많은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 그 풍수 정보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좀 화려하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진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고 쉽고 간결합니다. 보통 이 가짜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화려합니다. 말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겉모습이 굉장히 또 화려하다는 거죠. 가령 이런 식입니다. 뭐 안방에 뭔 물건을 놔두면 바로 망합니다. 이 집에서 살면은 뭐몇년 안에 죽습니다. 뭐 주방에 이 물건을 두면 무조건 망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망합니까? 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소품 하나로 사람이 죽고 망한다는 거에, 그거는 참 아이러니하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소품 하나 둬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죽고 망하고 이런 거는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거. 그런데 진짜 프로이신 분들을 보면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유발해가지고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 뭐 누가 죽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뭐 아들이 죽습니다. 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이렇게 결코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프로들은 공포심을 주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긍정적인 그런 말을 준다는 거죠. 내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자꾸 화려하게 말을 막 겁박을 주고 막 공포를 막 이렇게 막 주는 거죠. 진짜 금은 도금하지 않는 거죠. 금이 도금을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내가 철이니까 철로 안 보이고 금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도금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쓸데없는 말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 하나마나한 말, 뭐 그런 말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도면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까지 발전이 되긴 되는데, 네, 어쨌거나 진실은 결코 화려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고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네, 그런 정보들만 보시면 됩니다. 괜히 보고 마음이 찝찝하고 이런 거는 받아들이실 필요도 없다는 거죠. 네, 최근에 상담한 분들 중에 이런 케이스들이 좀몇분 계셔가지고, 야, 이건 정말 심각하다. 네, 요 정도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마치고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단 1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